오늘은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가고 있고요. 오늘 받은 차는 뭔가요?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는 모델이죠. 쌍용을 흑자로 만든 KG 모빌리티. 쌍용이 아니라 KG 모빌리티 흑자로 만든 복덩이 토레스를 받았습니다. 토레스 인테리어 한번 쫙 보시죠. 바람바람 약간 아우디 느낌. 어? 뭐야 이거? 왜 길이 이래? 잘못 탔나? 지금 촬영하다가 길을 잘못 탔습니다. 에바. 아이고야. 아이고 두야. 오늘 5시 퇴근이신 거 아시죠, 사장님? 아, 그럼요. 연장 안 됩니다. 좀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아, 팬인데 토레스 진짜 디자인 잘 뽑았다. 야, 토레스 바로 껴주네, 진짜. 그래, 약간 같은 차끼리는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노래 이딴 거 트네요. 오, 뽕짜! 뭐 하셨는지 모르겠네. 토레스 근데 저 색깔이 이쁜데? 약간 흰색은 좀 흔하다. 초록색은 좀 이쁘네. 근데 흰색은 뭔가 되게 무서워. 뭐가? 물기가 내 탈까봐? 응. 검은색이 더 관리하기 힘들어. 아, 그래? 어. 검은색이 더 기스가 잘 보여. 그래서 검은색 차는 자동세차도 약간 조심해야 돼. 아, 그래? 지금 저희는 인천 청라 아니 인천을 가고 있고요. 나는 차이나타운을 갈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지가 아직 불분명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갈 거고요. 오늘도 편안한 KG 모빌리티 차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레스를 타고 있고요. 인테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잘 아는 편은 아닌데, 네. 자동차를 잘 알지 못하는데도 딱 보기에 이렇게 딱. 이번 카플레이 되는 건 좋네요. 네, 이번에 또 토레스 카플레이가 9월달부터 업데이트가 돼서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카플레이, 되게 큰 스크린에 아주 직관적으로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아주 좋네요. 편하고. 네. 이거 연결해서 하면은 스피커로도 이렇게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가죽 시트도 그렇고 마감도 되게 뭔가 고급진 느낌을 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약간 앞에 LED가 은은하게 들어오는 것도 약간 앰비언트 라이트. 네, 되게 세련돼 있고요. 솔직히 저는 토레스를 처음 타보는데 생각보다 되게 체급이 크네요. 네,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했을 때는 생각했던 거는 되게 좀 그냥 소형 SUV보다 살짝 큰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뒤에 적재 공간도 되게 많고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어서 놀랐습니다. 넓고 쾌적한 토레스 한번 타보시길 바랍니다. 가솔린이라 서 있잖아. 어? 가스 온라인. 그리고 또 이제 인텔리전트 크루즈 모드가 있는데요. 요즘 차는 그래도 많이 있는 기능이긴 하죠. 근데 아주 편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기능을 처음 써봤는데. 시스템 꺼져 있다는데요? 네, 일단은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이렇게 스위치 하나 누르면 되고요. 눌러서 속도 설정하고, 최대 속도 100km 설정하고,
가면은 이제 앞차 거리도 알아서 유지를 하고요. 차선 보조도 있어서 장거리 뛰시거나 이제 운전을 조금 많이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기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능을 어제도 써봤는데 1시간 동안 거의 브레이크를 한 안 밟은 것 같습니다. 거의. 알아서 차선 거리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잘 되고요. 솔직히 처음엔 좀 무섭긴 했는데 아 차를 못 믿었다 처음부터? 아 그게 아니죠. 이제 원래 인간은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거고요. 근데 몇 번 써보니까 몇 번 가다 보니까 점점 신뢰가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정말 운전하는데 피로도를 아주 덜어주는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정교하고 진짜 이 기능 하나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죠 설정에서. 아 진짜? 아, 바꿔볼까? 실내 조명 차량 설정에서 이렇게 색상 스펙트럼이 되게 넓네요. 뭐 어떤 색 해드릴까? 파란색? 오. 아 기본 색상이 또 있네. 이렇게 네 가지 정해진 색상에서도 고를 수 있네. 자동 색상? 자동 색상은 뭐죠? 바뀌나 계속? 빨간 끝인가 본데? 아 바뀌네. 지금 주황색 됐네. 이렇게 도드라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 차 시트 높이 조절이 됩니다. 그런 건 다 있나요, 원래? 제가 하도 구형차를 타갖고. 네 차도 되잖아요. 심지어 전도, 트윈. 아니, 높낮이가 됩니다, 높낮이. 아, 너 높낮이 안 됐어? 네. 아니, 운전석은 높던데? 차가 높은 거야. 그런 것이. 아, 요즘 차는 기본입니다. 역시 기본에. 기본에. 네. 원래 뭐든지 기본이 그거죠. 제일 중요하죠. 기본이 돼야 다른 것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난번에 티볼리는 풀 디지털이었는데 얘는 약간 반반인 게 좀 아쉽다.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게 맞습니다. 티볼리보다 위급 차인데 약간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 왜냐면은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플레이를 연결을 하면은 네, 그것도 바로 됐고 네, 여기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기능은 살짝 없더라고요. 맞아. 하지만 이 기능도 이제 서포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작지 않아요, 저? 추후 업데이트를 좀 해주지 않을까? 전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이, 뭐, 디스플레이 뭐. 가기만 하면 되죠, 차가. 그치. Why me there? 아빠 여기 좀 넘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응. 나 인스타만 따라가있어. Give me some time, like all you want to do is run. Hear me out, hear me out. It's all the things you never show. They're all the things I want to know. I losing almost all my energy. It's getting hard to talk to you when I'm the only one who speaks. It's all the things you never show. Yeah, 변이 제대로 잡았을 타이밍을 모르니까 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아니 그냥 핸드폰을 통화해야지. 어 됐네. 되긴 되겠다. 잡아 이거 잡아. 너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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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live, cause I just wanna hear it out your mouth, yeah. Give me fuel, it's a tool that I use to go ahead and run my mouth, yeah. I take shots, I take loss, I make shots, I miss lots.